사진은 사실 사진은 역사가 오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처음에 발명이 되고 1839년도입니다. 공식적으로 프랑스 정부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넘어온 게 채 200년이 되질 않았습니다. 매체 중에서 가장 짧은, 영화보다는 조금 길지만 영화는 이제 사진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이제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고. 그리고 또 특히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진이 들어오고 본격적인 사진이 찍게 된 건 정말로 시간이 좀 짧거든요. 시간이 짧고. 또 사진이 예전에 그러니까 사진이 처음에 만들어졌고 사진이 처음에 이제 보고 있을 때는 뭐 기록을 간단히 무시하는 그냥 사진이라고 하는 그런 좀 장르로 특별하게 이제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면은 크게 그냥 사진 예술 하면 그냥 요즘에 예술 미술 쪽의 한 분야로도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전통적인 기록을 좀 중시하는 사진도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표현을 위해서 예술을 위해서 또 이렇게 표현을 매체로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다양하게 좀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사진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예술로서 인정받고 사진이 시작이 된 건 거의 한 1980년대부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시간이 이제 짧죠. 보통 이렇게 부산의 사진가로 많이 알려지신 예전에 정인선 선생님이라든지 이문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의 이제 다 떠나가셨고 그래도 부산에 꽤 이렇게 오래 계시면서 찍었던 분 중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진 분은 최민희 선생님 이제 계시는데 최민희 선생님은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작곡하기 전까지도 계속 부산의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찍으셨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술로서 시작이 된 건 1980년대부터고 그래서 부산 사진의 좀 특별한 이렇게 그런 것들은 부산보다는 더 크게 이제 한국 안에서 우리나라의 사진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1980년대 이후에 부산 사진들이 어떻게 이제 흘러왔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최민희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은 거기가 사협 이렇게 사진 협회 분들인데 그런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진의 명맥들이 좀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1980년대 들어가지고 부산에는 경성대학교에 이제 사진과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뭐 차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훨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진을 이제 찍기를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부산 사진은 보면은 그런 예전에 뭐 최민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전통을 좀 이어가지고 지금 현재도 활동을 하고 있는 뭐 문진호 선생이라든지 김홍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밑에서 이제 조금 세대가 낮죠. 그 밑에서 이제 부산 사진들을 좀 많이 찍었었고 요즘에는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찍고 있는데 부산 사진만 가지는 특별한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도 조금 만들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인터뷰하기 전에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부산보다 더 빨리 그런 문화들이 좀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고 또 인프라도 많이 구축이 되어 있고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하는 그런 학생들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만들어져 왔었는데 부산은 그런 것들이 조금 약했습니다. 약했는데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사진을 찍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정체성을 조금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부산에는 좀 전문적인 사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를 않았고 주로 이제 몇몇 선생님들의 문화생들이 이렇게 사진을 배우면서 사진 문화를 조금 이렇게 알렸고 약 한 10년 좀 더 됐죠. 곰 사진 미술관이 이제 생기면서 부산에 그때부터 조금 좀 다른 방향으로 사진이 부산에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부산이 뭐 다른 지역하고 엄청나게 다르다 이런 것들보다는 그러한 정체성을 조금 조금씩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시기라고 보는 것들이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작업을 뭐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제가 말했던 그 경계라고 하는 것들, 뭐 디아스포라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도 좀 많이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부산에 있다 보니까 부산을 기록하는 작업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그냥 나가면 제가 찍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도 어저께 저번 주 토요일에 잠시 이렇게 오픈을 했는데
저 온천장 마을이 지금 재개발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작가들과 같이 이렇게 기록하는 작업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작업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내년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땅의 경계, 사람의 경계가 아닌 땅의 경계를 지금 제가 조금 촬영을 하고 작업을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 정도에 조금 전시를 하면 좋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도 하고, 제가 코로나가 빨리 좀 해결이 되면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가 못하고 있는데, 그 디아스포라 시리즈로 해가지고, 우리 입양인들을 좀 촬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좀 하고 있거든요. 그 작업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 우연히 가본 전시장에서 사진 한 컷에 강렬한 인상을 받았고, 그때 그 기억이 서른을 넘긴 뒤늦은 나이에 사진의 세계에 뛰어들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평소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된 결혼 이주 여성과 탈북민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소외된 경계인과 그 경계들을 찍기 시작했다는 작가. 디지털 영상이 대세인 시대, 사진은 여전히 그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사진은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게 되면은 그 시간을 멈추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찍힌 대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아리랑 예술단을 찍으면서 제가 주로 이제 디아스포라에 대한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뭐 현대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유예해가지고 자기의 땅을 잃어버리고 이제 옮겨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데 정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데 정체성이 굉장히 이렇게 혼란을 이렇게 겪는 그런 사람들의 작업인데, 제가 그 아령 예술장 작업을 하면서 제가 두만강을 좀 자주 갔었습니다. 중국 연변 지역에. 우리는 분단 지역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탈출하기 때문에 그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그 전까지는 우리는 분단 국가지만은 그런 걸 정말로 실감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실감을 했습니다. 아, 정말로 분단 국가구나 하는 것들을.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작업을 하는 것들이 경계라고 하는 타이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로 강원도 그리고 경기도 이 분단 지역의 풍경들을 좀 찍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많지는 않는데 그 땅에 접경이라고 하면 땅에 이렇게 맞붙는 지역, 분단 그 떨어진 지역을 말하는데, 그 한자를 따로 해가지고 경자를 지경경이 아니라 백경자로 썼습니다. 그 풍경이 충돌하는. 제가 보니까 뭘 느꼈냐고 하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의 규정짓는 정체성을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분단, 분단국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을 아주 많이 이렇게 결정을 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모습의 풍경들이 가장 이렇게 묘하게 얽혀 슬켜가지고 보이는 곳이 그 국경 지역이더라고요. 국경 지역. 그래서 제가 그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 좀 더 진실을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진실을 찾고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